온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과학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 양재동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.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 소양 증진 프로젝트인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의 미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.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이 앞으로 시행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이나 창의 인재 교육 등 창조 경제를 위한 과학 교육 혁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. 그럼 동경이과대학의 키타하라 카즈오 교수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이사장의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全ての人の科学っていうのは、科学者も普通の人も含めてですね、みんなで共有できる科学の知識と技能と考え方、こ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我々は求めてきました。 최근에 이제 교육부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. 또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 부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과학교육의 표준 또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